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경남 의령군 산골 마을에 와 있습니다. 여기 이 마을에 빈집이 꽤나 제법 많이 보입니다. 오늘 날씨도 해도 안 뜨고 장마라 가지고 후덥지근한데, 조금만 그러니까 땀이 나네요. 그럼 시골 빈집 저하고 같이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시골 빈집인 것 같은데, 조금 다른 게 이런 가건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가건물도 있고, 집이 꽤 넓네요. 한 180평, 200평 가까이 되겠는데, 집이 널찍합니다. 아, 여기 이 집에 보니까 사람이 안산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풀이 이렇게 막나 있죠. 풀이, 마당에 이렇게 나 있는데, 여기 장독대도 지금 보면, 풀이 이렇게 막 올라와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 이렇게는 안 하겠죠. 뽑겠죠. 사람이 안산 지가 조금 된것 같은데,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기 또 별채도 시멘트로 지어서 좀 크네요. 이 집이 이제 본채인데, 본채도 좀 큽니다. 옛날 집 치고는 조금 잘 살았던 그런 집 같습니다. 야, 그런데 이게 보니까, 사람이 살았던 흔적 같아요. 방금 전까지, 몇달 전까지 사람이 살았던 것 같은데, 이 보시면 빨래판도 있고, 비누도 그대로 있고, 수도가도 지금, 그대로 있고, 물도 나오나? 물도 나오네. 물도 나오고. 여기 장독대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디딤돌이죠. 디딤돌도 있고. 이렇게 할머니 세수하고 나서 거울, 보는 거울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와, 진짜 옛날 거울인데. 아이고, 여기 지금 마루가 주저앉았네요. 여기 누가 눌렀는 모양인데. 여기 찬장이 있습니다. 찬장. 야, 찬장이 이렇게. 옛날 찬장이 그대로 있는데, 이 안에 참 오랜만에 보는 또 물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시락통 아시죠? 구경만 좀 해보겠습니다. 시골에 오면은 이런 도시락통이 있습니다. 이런 도시락통. 아마 중학교 때까지 이런 도시락을 썼습니다. 이게 알루미늄으로 양은으로 만드는 거죠. 양은 냄비처럼. 야, 이 추억의 도시락. 이게 또 있네요. 그다음에 이건 잔압이죠. 잔압 뚜껑. 이게 옛날 디자인. 잔압 뚜껑. 도시락이 많네. 이거는 동그란 도시락인데 지금 두 개를 넣어놨네요. 양은 도시락. 고등학생은 이만한 거 먹어야 되죠. 배가 크니까. 초등학생들은 요 정도 되는 거 먹고. 여기 또 납작한 도시락이 있습니다. 이 도시락도, 야, 오래됐는데 한번 모아서 한번 볼까요? 야, 이 도시락 세트. 여기 와서 이런 거볼줄 몰랐습니다. 야, 최소한 내가 이 도시락, 양은 도시락 사용한 지가 한 30년은 훨씬 넘었죠. 정말 오래된 물건입니다. 다시 원위치 시켜놔야 되겠습니다. 야, 이 도시락 참,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야, 저도 진짜 간만에 봅니다. 자, 그대로 넣어두고, 자, 이 동그란 잔압 도시락도 여기 놔두고, 야, 오늘 횡재했습니다. 추억의 이런 도시락이 찬장에 남아있네요. 위에 스탠드 밥그릇도 있습니다. 옛날 밥그릇은 엄청 크죠. 여기 한번 보시면은, 하나만 볼까요? 이게 옛날 공기밥인데, 지금 공기밥보다
옛날 공기밥이 스텐그릇이 한 공기 두개 정도 들어갑니다. 엄청 큽니다. 이렇게 보면 엄청 크죠. 제 손가락 뒤로 이렇게 보면 큽니다. 이게 고봉으로 하면 아마 공기밥 세개 정도는 들어갈 겁니다. 도시락 옆에 이걸 또 보시면은 네, 성냥이 있습니다. 야, 신흥 성냥. 아, 여러분 아시죠? 성냥이 알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알이 있습니다. 야, 성냥. 이거 아마 제사 지내고 할때 쓰려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양초도 그대로 있네요. 아, 지금 안방인데, 저기 영정 사진만 보이시네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저기 안에 장롱도 있고, 여기 옷, 이제 제사 지내는 병풍하고 제사상이죠. 제사상 이렇게 있고, 자제분들이 와서 여기서 제사만 지내는 것 같습니다. 아유, 여기 보면은, 예, 옛날에 브라운관 TV, 예, 그대로 있네요. LG 끄고, 전화기도 있고, 야. 가진키 포비돈이죠. 예, 포비돈도 보이네요. 위에 달력이, 달력을 한번 보면은 언제까지 사셨는지 알겠네요. 어제 불기 2505년, 단기, 아, 서기 2021년입니다. 21년 7월 달. 아, 그러면은 2년밖에 안 됐네요. 아, 할머니 돌아가신 지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기 휴지도 있고. 에, 얼마 안된 방이네. 그래서 이렇게 벽지가 깨끗하고, 예, 위에 선반에 있는 서류 같은 그런 물건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야, 빈지 2년밖에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선반을 만들어가지고, 옛날 이게 광줄이죠. 광줄이. 야, 옛날 광줄이, 예, 그대로 남아 있네요. 여기도 채반이죠, 채반. 야, 채반도 그대로 남아있고. 참, 민속 박물관에 오늘 온것 같습니다. 미싱 아시죠? 미싱. 아, 아직 있구나. 야, 이런 거 요새 민속 박물관에 가야 있는데. 의자는 이렇게 밑에 집어넣고. 옛날에 이거 뚜껑을 탁 열면 탁 올라왔는데. 네, 이렇게 했죠. 드러내면은 네, 탁 얹히게끔. 야, 미싱입니다. 미싱. 한미 미싱이네요. 야, 이런 걸또 여기 와서 봅니다. 정말 오래된 네, 미싱. 야, 발로 탁탁탁탁 밟아가지고 했는데 네, 정말 지금 오래된 물건입니다. 이 집이 좀 살림을 좀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미싱도 옛날에는 좀 고급이죠. 예, 여기 자도 있고, 미싱질 할때자딱 측정해서 하라고 이렇게 자도 있습니다. 야, 저도 이거 어릴 때 보고, 예, 요즘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는 창고 같은데 문이 열릴지 모르겠습니다. 창고 문인데, 아, 여기 앞에 또 텃밭도 조금 있네요. 그러니까 한 200평 넘겠네. 이 텃밭까지 하면은. 예, 여기 부엌인데, 아, 진짜 옛날 부엌이죠. 아, 여기 갈비죠, 갈비. 아, 먹는 갈비가 아니고 소나무 잎 떨어진 거. 그걸 경상도에서는 갈비라고 하는데, 아, 지금 가마솥도 있고, 저 안에는 가스레인지도 있네요. 이렇게 선반도 있고. 예, 많이 거슬렸습니다. 걸음에 시커멓네요. 야, 여기 부뚜막이죠. 예, 부뚜막도 있고. 예, 할머니가 쓰던 부지깽이 하고 조그마한 예, 의자도 하나 보입니다. 네, 오늘 의령 와가지고 추억의 양은 도시락도 보고 예, 옛날 집에 있는 물건들 구경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고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